봉화산과 순천만 이 8만의 미담을 간직하고 있는 순천에서 열렸던 2022 순천 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 컵대회 리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KBSN 아나운서 강주정이고요. 톡스파이크에 제가 나와서 놀라셨죠? 네, 오늘 컵대회 리뷰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 이어서 남자부 경기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남자부 컵대회에서는 대한항공전보스가 우승을 차지했죠. 3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 다섯 번째 통산 우승이니까 남자부 가운데 가장 많은 이 컵대 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GS 칼텍스도 같이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란히 네. 이렇게 최다 우승 팀으로 네. 우뚝 서게 됐네요. 인동혁 선수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네. 이게 직전까지 ABC컵에 다녀오면서 국가대표로서의 일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컸을 거에도 불구하고 정말 맹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네. 특히 같이 대표팀에 다녀왔던 한선수 선수, 박승석 선수, 또 김규민 선수는 아예 엔트리에서 빠진 상황에서 김동혁 선수 혼자 국가대표로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다 치렀는데 네. 이제 2년 전 MIP를 받았던 선수가 이번 올해는 MVP를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성장했다라는 네. 거를 상으로 좀 증명을 했지 않았던 이번 대회였을 것 같고 예.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기록이 있는 게 공격 1위를 차지했지만은 오픈 공격에서 1위를 나란히 기록을 했지만 굉장히 수치가 높더라고요. 네. 성공률이 무려 92.31%예요. 높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본인에게 올라오는 모든 2단 볼이나 하이볼 처리를 거의 다 했다고 하면서 네. 모든 공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대한항공이 우승을 이끌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김아린 기자의 설명대로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한 선수 세터나 그리고 뭐 김규민 선수, 곽승석 선수는 일단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인동혁 선수가 활약을 했고 역시 인동혁 선수가 젊은 선수인데 인동혁 선수뿐만이 아니고 이 소위 우리가 이제 홍익대 3인방이라고 부르는 이 젊은 선수들 활약이 또 대한항공의 새로운 에너지를 좀 불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한용 선수도 그렇고 이준 선수도 그렇고 세터 정진혁 선수도 사실 한 경기를 소화를 했잖아요. 이정정 트리오 이렇게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진혁 선수는 그렇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정한용 선수나 이준 선수도 워낙 공수 양면으로 좀 균형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각승석 선수의 공백을 지우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토미 텔레카넨 감독이 보여주는 그 빠른 배구, 이 토탈 배구를 젊은 선수들이 소화를 해내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 대한항공의 그 팀워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규민 선수도 빠졌는데 위드블 넣고 네. 김민재 선수가 김민재 선수 대단했죠. 이 선수가 워낙 운동 센스가 좀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력이 짧은데도 그만큼 좀 쑥쑥 성장하는 게 좀 느껴지고요. 사실상 항공은 좀 주전 멤버가 확고한 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젊은 선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좀 더 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김민재 선수 이 평가를 할 때 배구 영재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배구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떤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와 대한항공의 김민재 공통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스피드다. 역시 빠른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규 시즌에도 이 대한항공의 김민재 선수 역시 젊은 선수들 기존의 한 선수 곽승석, 김규민 선수와 더불어서 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이번 컵대회 경기에 대한항공의 우승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권영민 감독의 새로운 리더십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타임아웃 때도 보면 그 굉장히 DC 주문을 하는 부분이 디테일하더라고요. 세터 출신이라서 좀 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한국전력도 아 이렇게 좀 재밌게 팀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대회였던 네.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선수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라이징 스타상을 받은 김지한 선수의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전까지는 상무에 있다가 현대캐피탈에서 한국전력으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새롭게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한국전력에 있을 당시에는 99년생 같은 친구인 임성진 선수보다는 많은 출전 기회를 받지는 못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임성진 선수가 국가대표에 다녀오면서 체력 안배를 위해 좀 웜업존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시간 동안 김지한 선수는 본인의 공격력을 완벽하게 보여줬고 그거를 통해서 라이징 스타상까지 받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인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김지한 선수가 인기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컵대회 끝나고 나서 단행된 트레이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전력에서 잘했던 김지한 선수가 이제 우리 카드로 가게 됐고 일단 하승우 세터가 한국전력으로 오게 됐고요. 또 장지원 그 리베로와 함께 이제 홈을 맞추는 거죠. 오재승 선수가 이제 우리 카드로 가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컵대회 끝나고 나서 이 한국전력의 바뀐 이 전력에 또 팬들께서 새로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계속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하승우 선수에 대해서는 또 모든 분들이 그 과연 정착지가 어디일까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그 정착지는 한국전력이 됐고 세터의 변화를 준 한국전력인데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권영민 감독과 하승우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날지도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계속 전화 인터뷰를 해보면 권영민 감독이 이제 컵대회 끝나고 나서도 그 세터 포지션 한자리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되뇌었던 것 같은데 결국 하승우 선수가 이제 권영민 감독을 만나니까 또 어떤 배우가 나올지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컵대회 때 한국전력 이상으로 또 관심을 받았던 팀이 새로운 김상우 감독 체제의 삼성 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김상우 감독과는 해설도 오래 해서 어떤 배구 철학을 갖고 있는지도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만은 확실히 좀 달라진 삼성 화재를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컵대회였어요. 김상우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우리 카드와 트레이드를 하면서 옛날에 과거 제자였던 이상욱 선수를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상욱 선수가 리베로로 있고 세터의 노지혁 선수가 있고 김상욱 감독이 이렇게 벤치에서 이러고 보니까 옛날 성균관대의 감독이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전까지도 성균관대 감독으로 계셨고 성균관대 감독 시절에도 제가 많이 뵀던 분이니까 뭔가 초록색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파란색을 입고 계시니까 조금 어색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노재욱 선수가 오랜만에 주전 세터로 뛰게 됐는데 확실히 노재욱은 노재욱이다라고 네. 느껴지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재욱 선수가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던데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노재욱 선수 워낙 근데 뭐 우승도 했던 세터이고 그렇죠? 네. 재능이 분명 있는 선수인데 다만 부상 때문에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거잖아요. 하지만 계속 연차를 쌓아가면서 노련미가 좀 더 생긴 것 같고요. 네. 그 부상 관리만 좀 더 잘한다면 롱런할 수 있는 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새로운 감독과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대단했던 이 삼성 화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홍민기 선수 이야기 좀 해야죠. 홍민기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정수영 선수가 주전 아포짓으로 뛰다가 부상 때문에 갑자기 전력에서 갑자기 차병이돼 네. 네. 이탈을 하게 되면서 홍민기 선수가 아포짓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아포짓이었다가 미들블로커로 포지션을 바꾼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왼손잡이라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니나 다를까 첫 이제 OK금융 경기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네, 네. 아포짓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프로에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네. 그리고 이제 하현영 선수와 이상호 선수, 뭐 유인식 선수까지 뭐 여러 선수들이 영입이 됐잖아요. 그런 영입 효과가 충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삼성화재 이크바이리 선수가 합류를 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이번 겨울 시즌에 좀 기대를 해보고 과연 예전에 그 삼성 왕조로 불렸던 그 대단한 그 시절을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대전 대구 팬들의 큰 관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우리카드입니다. 사실 우리카드가 황승민 선수의 영입 때문에 이번 컵대회 경기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황승민 세터와 이 시영철 감독이 만난 어땠나요? 네, 황승민 선수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삼성화재에서의 황승민 선수의 첫 경기랑 네. 우리카드에서의 황승민 선수 첫 경기를 공교롭게 두 개 다 취재를 했어요. 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곳에서의 첫 선에 할 때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삼성화재 때도 너무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 경기를 셧아웃으로 패를 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1세트를 내줬는데 하지만은 좀 많이 경험을 쌓았다고 느낀 게 이번에는 2세트부터는 본인의 페이스를 좀 찾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페이스를 찾았고 좀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도 황승빈 선수처럼 잘 했지만은 네. 아직은 공격수와 호흡이 완벽해 보이진 않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철 감독도 그렇고 선수 본인도 인정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나경국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선수들과 좀 호흡을 맞춘다면은 네. 우리 카드는 다시 한번 또 상위권에서 자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제 순천의 아들 네. 나경국 선수가 대표팀 돌아오고 나서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역시 리그 정상급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황승민 선수와의 시너지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제 컵대회 끝나고 나서 김지한 선수와 오재성 선수가 영입됐기 때문에 사실 또 다른 그 팀 컬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우리 카드라고 좀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카드가 사실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의 교체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하지만 김지한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활용 폭이 넓어졌고 네. 그리고 김지한 선수가 컵대회에서 보여준 활약도 굉장했잖아요. 공격적인 면에서는 해결사 역할을 했고 네. 다만 뭐 리시브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한국전력에서 이적을 할 때도 형들이 그랬다고 해요. 전화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네. 너는 공격은 잘하니까 이제 리시브 훈련만 하자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사실 많이 인정을 받고 네. 또 한국전력에서 사실 정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카드에서도 자신의 김지한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은 좀 의지가 강하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일단 주변에서는 어떤 트레이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다라고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김지한 선수가 마지막까지 좀 몰랐던 모양이에요. 네, 발표 당일 날에 좀 권영민 감독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시영철 감독을 만나게 되니까 이미 컵대회 때 검증이 끝났고 이번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카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팀은 이 KB 손해보험입니다. 사실 경기를 잘해놓고 준결리그 진출을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후인정 감독이었죠? 네. 네, 후인정 감독이 첫 경기 때부터 어린 선수를 기용을 했잖아요. 젊은 선수들 기용을 많이 했죠. 젊은 선수들이 기용을 많이 했는데 네. 신승훈 선수를 비롯해서 손준용 선수, 또 홍상현 선수까지 많은 선수들이 기용을 했죠. 특히 신승훈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하필 첫 경기가 현대캐피탈 경기였잖아요. 현대캐피탈의 김명관 선수와 신승훈 선수가 이제 장신 세터라고 맞아요, 수식으로 맞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신 세터의 맞대결에 좀 많이 주목을 했는데 신승훈 선수가 선배를 누르고 본인의 좀 존재감을 보여줬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두 세터 모두 이제 195cm의 아주 장신 세터들 네. 한국 배구의 또 미래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들의 대결이었는데요. 저는 그 KB손해보험의 이번 컵대회 경기를 보면서 이 윙 스파이커들의 활약 그리고 선의 경쟁이 앞으로 이 컵대회뿐만이 아니고 겨울 시즌에도 큰 기대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김정원 선수 뭐 지난 시즌에 뭐 이미 잘했죠. 홍상혁 선수가 공격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일단 경쟁의 불을 지폈고 뭐 한성령 선수 뭐 마지막에 또 잘했잖아요. 또 정동근 선수까지 지금 언급한 이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하는 것이 또 이 KB손해보험의 큰 과제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국군체육부대에 지금 김동민 선수도 곧 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터도 부자지만 아웃사이드 히터도 부자인 KB손해보험이죠. 세터들이 서브 좋은 세터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승훈 선수도 이번 대회를 통해 본인의 서브가 강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줬지만은 그 전에도 최익재 선수를 비롯해서 이번 컵대회 때도 대단했죠. 양준신 선수 도 있고 지금은 비록 국군체육부대 소속이지만 최익재 선수도 한 서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브 잘 치는 이제 세터가 4명이나 있는 KB손해보험은 좀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역시 황태기 세터가 뭐 주전 세터니까 황태기 선수 워낙 또 서브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이런 4명의 세터를 후인정 감독이 또 어떻게 기용하느냐 이 기용의 폭도 한번 넓어질 것 같고요. 또 저는 우상조 선수의 활약이 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박진우 선수나 뭐 김홍정 또 양희준 선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미들브로커의 진영도 그 상당히 탄탄하게 그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포지션별로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이 선수들을 어떻게 최적의 조합으로 리그에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하고 네. KB손해보험으로서는 케이타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우승은 하지를 못했지만은 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번 컵대회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김아림 기자가 KB손해보험 현장 취재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 멜라냑 선수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제가 이 코보컵 다 가기 직전에 홍상혁 선수 팬터뷰를 위해서 잠깐 KB손해보험을 다녀왔는데 네. 그날 마침 상무 국군체육부대랑 연습경기가 있어가지고 함께 좀 지켜봤어요. 그날 비록 멜라냑 선수가 출전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웜업을 같이 뛰었거든요. 일단 몸이 전에 현대캐피탈에 있었던 파다르 선수. 네, 파다르 선수랑 네, 좀 네. 많이 비슷해가지고 공격력도 엄청 좋고 스윙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뭔가 스피드백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타점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네. 좀 있었지만은 그게 완벽하지 않은 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시즌 때 완벽하게 몸 상태를 구축을 하면은 조금 K타워는 또 다른 색깔의 배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마다 그 평가를 약간 엇갈리는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멜라냑 선수가 과연 정규 시즌까지 끝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냐 또 이런 또 궁금증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외국인 선수가 합류를 해 있는 이 KB손해보험이 어떤 색깔을 낼지 일단은 뭐 국내 선수들 성장하는 건 분명히 보였던 이번 컵대회 경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현대캐피탈은요 그야말로 팀 리빌딩에 온 힘을 이 퍼부었던 그런 시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컵대회 뚜껑을 열어보니까 3패로 이제 경기를 마쳤는데 그래도 이제 수확과 과제는 분명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현대캐피탈이 올해는 최태원 감독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기본기 수비 위주의 배구였는데요. 그동안은 좀 화려한 공격 위주로 배구를 했다면 네. 이제는 수비 중심의 배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비시즌에도 수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훈련할 때 그 무릎 보호대를 필수로 착용해야 할 정도로 그만큼 네. 좀 강도 높은 훈련을 했는데 이게 사실 옛날 그 배구를 할 때는 그 수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한국 배구가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높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관을 해서 최태원 감독도 기본기와 수비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 대회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 오레오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포짓의 점검을 좀 많이 했고 그 허수봉 선수가 있지만 홍동선 네. 선수를 앞포짓으로 기용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뭐 비록 3패를 했지만 현대캐피탈이 좀 가야 할 방향성 분명히 네.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재밌는 배구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최태훈 감독이 그 캐치프레이즈 일단 그 마케팅 키워드라고 할까요? 복고 배구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이게 한국 배구가 점점 강하고 빠르게 공격적으로 네. 나가는 트렌드에 맞춰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브도 엄청 강해지고 네. 공격도 파워가 엄청 강해졌지만은. 뭔가 이제 이웃나라인 일본을 보면은 그게 좀 정반대잖아요. 아무래도 밑에서 걷어 올려서 2단 공격을 통해서 처리하는 배구나 리시브 강화 아니면 좀 조금 더 끈끈한 배구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태웅 감독도 뭔가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는 맞지만은 자기는 뭔가 예전에 했던 배구를 되살려서 우리 한국 배구가 조금 더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네, 네. 그럼 조금 더 그럼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그런 배구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태웅 감독이 뭐 스피드 배구 이야기를 했었죠. 또 업템포 이야기도 했었고 네. 업템포 2.0도 이야기했군요. 올해 보여지는 이 복고 배구는 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일단 올해 올 까미오 선수가 왔으니까 한번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컵대회 경기를 보면서 어떤 선수가 좀 그 눈에 띄었냐면요. 정태준 선수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또 홍동선 선수, 이준승 리베로 같은 경우도 이 최태훈 감독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이 젊은 자원 아니었나요? 네. 그 물론 박경민 선수가 있지만 그리고 여우현 선수도 사실 1년 더 선수 생활을 네.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플레잉 코치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박경민 선수나 여우현 선수가 이제 없을 때를 좀 대비를 해서 이준승 선수가 빨리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리베로도 리베로인데
현대캐피탈의 핵심은 사실 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만 선수가 팀 중심을 얼마나 잡아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원효 선수와 또 교체를 해가면서 감독의 좀 컬러 색깔을 좀 내는 그런 모습을 봤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번 컵 대회 아마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이번 겨울 시즌에 또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될지 이제는 팀 리빌딩의 결과를 보여드릴 시즌이 아니겠는가 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OK 금융그룹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던 이번 컵 대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또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용 인원이 너무 부족했어요. 권준영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됐고 네. 조국기 선수랑 박은비 선수, 진상원 선수는 부상 때문에 컵대회에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아웃사이드 히터로 등록된 선수가 박승수 선수랑 차지훈 선수밖에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재성 선수가 갑자기 AVC컵에 차출이 되면서까지 손진욱 감독은 이제 대회를 준비해야 한 상황에서 사실 멘붕이 오셨어요. 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차지원 선수를 보러 비시즌의 연습 경기를 보러 다녔는데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약간 팬심. 아니요. 저는 아니고 지난 시즌 사실 차지원 선수가 커리어 하이 시즌을 그렇죠. 보고 나서 네.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이번 시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왼손가락 이제 엄지손가락 이제 수술과 여기 팔꿈치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입장에서도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를 해가지고 주위 분들한테도 아 이번에 OK 금융그룹이 일을 낼 것 같다. 차지원 선수가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차지원 선수 본인 스스로도 조금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차지원 선수가 이상하게 경기 때만 들어가면은 본인의 컨디션을 100%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심지어 저랑 한번 인터뷰를 했을 때도 서브를 때릴 때 입스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래도 굉장히 서브 좋잖아요. 네. 뭐. 네. 했지만은 아무래도 가용 인원이 부족했던 게 선수들의 체력 저하를 일으켰고 네. 차지원 선수 대각에는 박승수 선수가 자리를 했지만은 아직 2년차밖에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험치에서 온 부족함과 세터에서도 광명호 선수 다음이 또 2년차 김정민 선수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린 선수들의 경험치 한계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경기를 중계방송을 하고 경기를 관절하면서 감독이 조금 더 활기차게 경기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좀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늘 감독님들이 하는 말씀이 보면 웃으면서 해라. 좀 즐기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감독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오케이 좀 선수들에게 좀 그런 얘기를 석진우 감독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선수들도 그에 따른 좀 노력을 하려고 좀 하는 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그래도 이제 군 복귀 이후에 돌아오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전지선 선수가 일단 제대를 하게 되고요. 5라운드 이후에나 이제 얼굴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민호 세터나 송명훈 선수가 제대를 하니까 시즌 초반에 얼마나 버텨주느냐 그리고 역시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았던 레오 선수가 함께하는 이 OK 금융그룹이 초반에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싸움이 돌아오는 겨울 시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죠. 근데 이번 시즌에도 레오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보다는 좀 아포지에 자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 네. 또 최근에 지태원 선수가 새롭게 OK 금융그룹에 오게 됐잖아요. 네. 지태원 선수랑 어제 최근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무릎도 많이 좋아졌고 네. 이제 배구를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만큼 이번 시즌 지태원 선수의 깜짝 복귀 무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베테랑들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태원 선수 이름을 또 높이 올리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OK 금융그룹의 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컵대회 경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다가오는 겨울 시즌에 또 기대에 걸맞은 그런 시즌이 되기를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초청팀으로 국군체육부대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매 시즌마다 출전을 해서 한두 번씩은 이 프로팀들을 잡는 편인데 이번에도 이 일을 냈습니다. 네. 오케이 금융그룹을 잡아냈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오케이 금융그룹이었던 전진선 선수와 박창선 선수가 코트 마주보고서 신정팀을 잡아낸 게 네. 뭔가 석진우 감독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좀 많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잘해서 좋지만 또 본인의 제자들이 또 진 만큼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은 많이 있었던 경기였던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 컵대회 출전을 하고 있고 이 박삼영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9년도에는 한국전력을 한번 잡았던 적이 있고요. 2020년도에는 OK금융그룹 그리고 작년 그 의정부 대회 때는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를 잡았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 OK금융그룹에게 3-1로 승리를 거뒀고 11월 9일에 제대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다시 프로 무대로 복귀를 하게 되면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궁금한 것이 또 컵대회 경기를 통해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태호 선수가 아포지스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태호 선수를 비롯해서 네. 이시우 선수, 김동민, 최익재, 뭐 전진선 선수까지 모두 11월 9일에 전역을 할 예정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태호 선수가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허수봉 선수도 국군체육부대 소속에 있었을 때 아포지스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컵대회에서도 그랬고 그 허수봉 선수가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처럼 이태호 선수가 오버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굉장히 공격력이나 그런 결정력을 많이 끌어올린 모습이고 그런 파워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출전 기회를 좀 더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김하림 기자는 좀 이번 그 대회 보시면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시우 선수의 좀 성장이 돋보였던 게 원래는 현대캐피탈에 있을 때는 원포인트 서버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능력으로 대표팀의 태극마크까지 달았던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도 뭔가 공격이나 리시브 가담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었다고는 한번 저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네, 손해를 네.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확실하게 뭔가 현대캐피탈에 돌아갔을 때 최태용 감독이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에서 뭔가 더 다양한 기억폭을 넓힐 수 있다는 걸 지금 네. 보여준 것 같아요. 리시브도 안정적으로 받아냈고 이시우 선수가 공격수로서는 사실 단신에 속하지만은 그 단신을 극복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시우 선수를 비롯해서 또 우리 카드로 이적을 한 김동민 선수도 맞습니다. 이번에 네. 김지현 선수와 함께 나경호 선수의 뒤를 좀 많이 잘 받쳐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부 경기 8개 팀의 리뷰를 쭉 함께 해보셨는데 우리 김아림 기자께서는 현장 취재하고 또 남자부 경기 지켜보시면서 어떤 기대 또 어떤 그 생각들이 좀 드셨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대회에서 유독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보였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난 호보컵 때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보였다였다면 이번에는 돋보였다라고 막 많이 보였다 많이 네. 해서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볼 수 있고 코트에서도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팬들에게 더 큰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범희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팬들 앞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컵대회 때 물론 각 팀에서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했지만 컵대회가 아니더라도 팬들에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국제 흐름이 뭐 토탈 배구나 빠른 배구나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국내 여러 팀들이 그런 추세를 맞춰서 아주 재밌는 배구, 빠른 배구, 뭐 토탈 배구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돋보였던 그런 컵대회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컵대회 경기 결과뿐만이 아니고 돌아오는 겨울 시즌에 남자부가 또 얼마나 재밌을지가 기대되는 이번 컵대회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보미 편집장과 그리고 김아린 기자 그리고 제가 함께 남자부 컵대회 경기 리뷰를 함께 해봤습니다. 돌아오는 겨울 시즌 더욱더 배구 사랑해 주시고요. 톡스파이크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